여기 너무 뚜렷하게 말똥말똥 잘 보이는 곳에서 조연하면서 쌍방이 정말 민망했던 기억을 느꼈습니다. 우리 다시는 팬미팅에서 만나지 마시고요. 네, 더 좋은 공연들이 계속될 겁니다. 이제 저희 8월달에는 구름아래 속장 발표소에서 4일 동안 또 색다른 기획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할 거고요. 네, 뭐 계속 뭔가가 이어지겠죠.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 뵙길 바라고 네, 오늘 더운데 나가실 때 피팩 쓰러질까봐 걱정되는데 아무쪼록 유의하시면서 네, 그늘 찾아서 더위 피해서 잘 집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까 그 경로가 얘기할 때 약간 뭉클했거든요. 네. 예. 사실 가수가 이렇게 관객의 성원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노래를 내도 단 몇 사람이라도 들어주는 그런 성취에 노래하는 것인데 이렇게 35년 동안 들어주신 분이 계시고 2년 전에 입덕해서 입덕 부정기를 거친 다음에 절대 내가 이성을 좋아할 리가 없어. 미쳤어. 그러다가 갑자기 좋아져서 발걸음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이 인연이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얼마 남지 않나. 저도 마찬가지죠. 네. 어떻게든 이어지길 이 질긴 인연의 끈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 첫째 날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